이렇게 좋은 작품에 제가 이렇게 한 일원이 돼서 출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영광이고, 좋은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같이 만나서 아주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한테 연기적으로도 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작품이라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작품이 그 여름아 부탁해라, 제가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인기가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근데 뭐 젊은 층에서는 많이 알아보지, 뭐 길 지나다닐 때 뭐 그러진 않았는데, 요새는 길 다닐 때 특히 남성 팬분들이 되게 저를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격하게 좋아해 주시고, 영수 일어났다고, 영수 걸어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 잘 해주시고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청률도 물론 좋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 되게 화제성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젊은 층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대박 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냥 대본 봤을 때 인물 하나하나가 되게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물 하나하나의 서사가 다 담겨있고, 그래서 이 작품은 정말 뭐 한 주인공의 이야기고 한 직장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랑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발을 못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연기의 감정 표현의 하나를 수단을 좀 없애는 게 있거든요. 뭐 감정을 표현할 때 앉는다거나 선다거나 뭐 걷는다거나 이런 것도 다 어떤 연기의 한 일환인데, 이런 수단이 하나 없으니까 조금 표현하는데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이나 뭐 표정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 좀 표현을 더 고민하게끔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원래 그냥 좀 인사만 하는 사이였고 이렇게 친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나고미 선배님이 진짜 친동생같이 많이 챙겨줬고, 연기할 때도 연기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줘서 정말 좋은 선배를 하나 얻은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연기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게 행동이고, 뭐 진실된 행동?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좀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연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좀 서툴더라도 연기를 제대로 하면 좀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궁민 선배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건 기본이고, 진짜 얼마나 표현을 섬세하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할지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연기를 잘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연기를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나도 이제 잘하고 싶다 연기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작품이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노력할 생각이에요.